계절의 여왕 여름, 이 여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7월 1일에 개장하면서 다양한 개막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욕 지수와 여름 나들이 계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역별 해수욕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햇볕도 강하지 않고 날도 많이 덥지 않아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기 좋겠고요. 현재 개장한 서해 중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제주도의 해수욕 지수도 모두 좋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구름 낀 날일수록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더불어 전해역의 이안류는 안전단계가 예상됩니다. 먼저 서해 중부 권역입니다. 대천과 을왕리, 춘장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상태인데요. 바람도 약하고 파고도 0.2m 이하로 잔잔해서 해수욕 지수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온 22도 안팎으로 선선하고 수온도 21도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놀이를 하기에 다소 춥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동부 권역으로 부산과 경남의 해수욕 지수인데요. 파고 0.2에서 0.4m 정도로 낮게 일겠고요. 기온도 오후부터는 27도 안팎을 보이며 해수욕 지수 대체로 좋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송도와 송정에서는 한때 바람이 초속 9m까지 강하게 불 수 있어 윈드서핑 등 바람을 이용한 해양 레저를 즐겨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아직 해수 온도가 18도 정도로 차갑기 때문에 입수 전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역은 울산과 포항 지역으로 총 4곳의 해수욕장이 개장하겠고요. 모두 해수욕 지수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0일 때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에는 2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0.4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수온은 2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입니다. 협재 해수욕장을 포함한 총 5곳이 개장한 상태고요. 해수 온도는 20도 정도로 아직 차갑지만 파고 0.5m 이하로 낮게 일어 해수욕 지수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해수욕장으로 떠나기 전 국립해양조사원의 모바일 해수욕장 정보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요 해수욕장 48곳에 대한 해수욕 지수, 자외선 지수 등 해양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미리 해수욕장의 전경을 파노라마 영상으로 살필 수도 있습니다. 또 SNS를 연계해 실시간 해수욕장 및 관광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내일의 해수욕 지수였습니다.